오늘도 황심소 방송 들어가기 전에 황심소 소식 전해드릴게요. WPI 성향별로 상담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황심소 유튜브 채널로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 황심소 모바일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소통 창구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황심소를 만들고 발전시키실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심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오, 예. 오늘은 이제 한 주간에 여러 가지 소식들을 짧게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네. 요즘 핫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과 11범이라고 하던데. 네, 형사 처벌된 것만 11범이고요. 앞으로 진짜 혐의를 받고 있는 게 추가가 될 경우에는 이제 12범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전과 11범이라는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왜 뽑았는지. 왜 뽑았을 것 같아요? 자신을 구제해줄 어떤 능력 있는 대통령이 나타나서 네. 경제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해줄 거라고 생각한 게 했죠, 그죠? 예.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심리가 낸시랭 씨랑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전과가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이명박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의 심리가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랑 결혼한 낸시랭의 심리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나한테는 그러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이 성폭행 범이고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나한테는 그런 사람이 아닐 거야. 나한테는,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서 얻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 이게 굉장히 확고했던 것 같아요. 아닌가요? 맞아요. 그게 이명박 씨를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을 때 저 사람이 전과 11범이든 전과 13범이든 그게 뭔 상관이야. 나를 부자로 만들어준다는데 일단 대통령을 뽑으면 되지. 뭐 이전에는 저 사람이 사기를 쳐가지고 전과 11범이 됐던, 돈을 빼들어가지고 사기 됐던, 뭐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이든 그 상관없어. 대통령만 되면 부자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거야.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죠. 그럼 확실히 사기 당하죠, 그죠? 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낸시랭 씨를 막 비난하는데 어쩌면 저희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거를 저희가 속았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자발적 네. 동조를 한 겁니까? 그럼 뭐 우리 낸시랭 씨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낸시랭 결혼하셨죠, 그분? 네, 결혼하셨어요. 그럼 그분이 결혼 생활이 행복하세요? 아니면 지금 후회하세요? 그 물어보면 낸시랭 씨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화를 내시겠죠. 완전히 깨닫는 순간 이혼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최소한 한 5년은 걸린다는 이야기네요. 대한민국 국민이 속았다 하면서 완전히 깨닫는데 한 5년 걸렸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얘가 집어넣자 하는데 거의 또 4-5년 걸렸으니까. 두 번째 인물은 유시민 작가입니다. 네. MB 구속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님이 전문 용어로 잘난 척을 했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요? 네, 이 잘난 척이란 표현은 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내용인데요. 네. 유시민 작가가 그 JTBC 썰전에 출연해서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을 했는데요? 그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국민들한테 미움을 받는 이명박 대통령이라도 네. 똑같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줘야 된다. 그거는 언젠가 안희정 씨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다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선의로 가지고 뭐 돈을 빼돌렸거든 아니면 청와대에서 놀고 먹었던 그분들의 선의로 그 행동을 했을 거라고 받아줘야 된다. 이 이야기하고 비슷하게 들리네요. 저는 비슷하게 안 들리고 굉장히 이분 공평한 분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공평하게 들려요? 무죄추정의 원칙은 대한민국 국민한테 다 적용해야 되니까 MB든 어떤 시민이든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그 말은 대한민국의 이 사법제도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말씀이군요. 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움직일까요? 유죄 가정의 원칙으로 움직일까요? 유죄 가정의 원칙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건 어떻게 갑자기 그걸 순식간에 아시게 되셨어요? 왜냐면 일단 잡아가서 네. 일단 잡아간 다음에 수사를 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그건 이제 아세요? 네. 그래서 그걸 유죄 가정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나 죄 있어요. 그래서 고소할래요. 고소를 하면
재밌게도 경찰이나 검찰은 그 사건에 대해서 처리를 해줘야 돼요. 맞아요. 네. 그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유죄 가정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이런 무죄 추정의 원칙이 가끔씩은 대기업 회장님들한테는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오, 훌륭해요! 많이 봤어요? 예! 그거는 왜 대기업 회장님한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될까요? 돈이죠? 돈이 네, 돈이죠. 그래서 그거를 그분들한테 적용되는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대한민국에서는 특별하게 사용하는 용어가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법률 용어인데,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용어예요. 중요한 포인트는요, 유시민 씨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형사소송법의 원론적인 이야기를 그분이 했기 때문에, 그래, 그 원론적인 뻔한 소리 누가 몰라, 라는 상황인데, 유시민 씨가 하나 더 고려를 했어야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이라는 것은 원칙과 원론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돈과 그 사람의 지위와 해서 움직인다는 그 상위법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을 한다면 그건 오히려 더 특혜가 되는 케이스인 거죠. 그렇죠. 국민들이 가진 국민정서법을 위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회장님한테만, 이 재벌 회장님한테 적용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대통령을 했고, 이분도 또 회장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적용해야 된다라는 그 사고를 우리 유시민 작가가 보였다라는 측면에서, 그래, 니 잘났다. 라는 국민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그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이제 유시민 작가는 이 잠성까지 폭발시켰다고 하는데 또 같은 프로그램 썰전에 나와서 하신 말씀 있죠? 네, 이번에 썰전에 그 다음 주에 나와서는 구속을 하는 건 수사를 하기 위한 거지 형벌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분이 그 사이에 참 작가로서뿐만 아니라 정치평론으로서 있어 보이는 말씀을 하다가 진짜 이제 좀 많이 나가신 것 같아요. 아주 원론적인 뻔한 이야기를 본인만이 할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신 것 같네요. 네, 과거 정부에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구속하는 걸로 약간 형벌 주듯이 운용을 했는데, 이제는 이 법에 따라서 이분이 지금 자기 심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본인이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심리 상태에 넘어간 거예요. 그건 뭐 그러냐면, 과거 정부에서는 사실 구속을 막 시키면, 구속을 시키는 거는 이 검찰하고 법원 마음이고, 그 검찰과 법원은 어차피 권력의 앞잡이로 한다라는 게 대부분 국민들이 막연히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의 힘이 있으면 잡아놔! 하면 이제 예썰! 하면서 잡아놓는 상황이잖아. 그런데 이제 그거 아니거든. 우리는 권력이 아니라 검찰은 검찰의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사법부는 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됩니다. 뭐 이래가지고 늘 이야기했던 게 양성태 이 대법원장이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너무 잘하는 것도 이미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이 정부도 그렇게 한다라는 인상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 작가가 이 정부를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앞에 나와가지고 애드립을 미리 치고 있는 거야. 이 정권은 그렇게 권력이 남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MB를 잡아넣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수사를 하기 위한 편의 사항으로 검찰이 조금 오버하거나 아니면 늘 하던 대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먼저 오버하셨네요. 그러면서 이제 나도 복수하고 싶다. 그런데 복수라는 거는 감정이기 때문에 이 정말 진짜 복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를 다 마치셨을 때 국민들이 벌써 끝났어? 라고 말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진짜 복수다라고 복수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셨어요. 이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예요? 그 이게 뭔 얼마나 말이에요? 멋진 표현이에요. 진짜 복수는
사람들이 벌써 끝났어? 임기가 벌써 끝났어? 라고 하는 게 진짜 목소리다. 작가님답게 참 감성적이시는데요. 감성적이 사실 전 이분이 참 나름대로 남들이 보다는 상당히 센스가 있으시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했는데, 때때로는 이런 부분은 제가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조금은 참 그런 그 시기하네요. 내가 뭐 적합한 용어를 쓸 수도 있는데 쓰면 또이 유시민 씨가 또이황 박사 너 진짜 인간이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소리 또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럼 아. 진짜 MB에게 복수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을까요? 지금 잡아넣어가지고 수임료를 504호로 주든지 503호로 주든지 502호로 주든지 했어야 했는데 716% 준 거. 거기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 구치소가 새로 만들어져가지고 그래서 최순실을 거기 보낸 거 아니에요. 순실이는 몇 층인지 모르는데 7층이니까 전망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MB한테 복수를 한다. 라는 거는 가장 진정한 복수는 MB가 지은 죄가 뭔지를 명명백백하게 국민들한테 알리고 그 죄에 상응하는 이 벌을 받게 하는 거. 그거는 복수가 아니라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정의의 여신은 이 저울을 돌고 있고 눈을 감고 있는 건 저울을 균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MB가 지은 죄만큼 그 죄에 해당하는 벌을 주는 것이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MB를 감옥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 국민이 사기 당한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알게 하는 거. 무슨, 뭐, 문 대통령이 뭐 임기를 끝나고 저거 또뭐 노무현 대 지금 뭔 소리야? 지금 MB를 지금 우리가 감옥에 집어넣는 게뭐문 대통령이 복수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복수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유작가가 무슨 소설을 쓰고 있는 거야, 대체? 또이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셔서 떠나가실 때 눈물을 흘리신 분이 한분 계시죠? 네, 장제원 의원이 그이전 대통령을 배웅한 다음에 네. 페이스북에다가 네.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문재인 정권과 검찰을 네. 훗날 역사가 네. 기억할 것이다. 아, 네, 그렇죠. 그더 이상의 정치 보복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아, 오이, 그 상당히 충성스러운 똥개를 연상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이군요. 근데 이거 또 개라고 하니까 네. 이분이 또 개와 관련된 발언을 이번에 하셨거든요. 아, 그럼 자기 동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네요. 아, 네, 동족상잔의 아, 비극인데요. 왜요? 이분이 경찰에 대해서 미친 개라고 말을 아, 하셨어요. 서로 똥을 앞에 놓고 서로 많이 먹으려고 싸웠군요. 장제원 의원이 이제 정당하게 공무수행을 하는 경찰에 대해서 광견병에 걸린 개다, 경찰은. 아, 근데 앞뒤 안 가리고 내가 똥을 먹고 있는데 망망 그랬군요. 그걸 먹으면 돼? 그거는 먹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군요, 경찰이. 네, 그래서 층계라고 하고 뭐 몽둥이가 약이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아, 똥개가 똥을 좋아해가지고 먹는데 그걸 못 먹게 하면 미친 개라고 그렇지. 그럼 덜개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요즘 개에 관한 개드립들이 진짜 많이 난무하고 있죠. 아, 그래 또 누가 또 개에 대한 개드립을 아, 했어요? 예. 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님이 네. 자신은 들개라는 아, 말을 역시 듣는 게그 좋으시다는. 동네가 개판이라는 거를 야 스스로 다 고백하는 지금 뭐 고해성사 아 그렇구나 부활절이 이분들이 아왜 이런 표현 쓰시면서 얻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요? 본인의 정체를 확실하게 밝히는 거죠 본인은 개고 근데 똥개냐 덜개냐 서로서로 확인해보자 이 시기가 왔거든요 이 시기가 바로 부활의 의미가 되는 아, 거죠. 지방선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아, 제가 좀 압니다. 그렇군요.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하게 해야 된다고 발언한 나양욱 전 교육정책기획관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셨는데요. 야, 그분의 말이 사실이었다는 게 밝혀졌군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아무리 개돼지들이 뜯어대도 너희들이 개돼지인 거는 어쩔 수 없느냐. 그거를 정부가 결국은 인정을 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제 자신을 개돼지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약간 좌절감이 들더라고요. 뭐 개돼지가 개돼지로 받아들이는 게왜 좌절감이 들어요? 아, 그렇구나. 본인은 공룡인데 그 찌질한 개돼지가 아닌데. 그죠? 공룡인데 나한테 개돼지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아, 진짜 나쁠까요? 그래. 그 기분 내가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나는 개돼지보다 못하니까 대학에서 잘려가지고 복직하는 거에 대해서 소송을 해도 성소를 할 수가 없는 이 상황이 되네요. 박사님도 이분보다 못하신 그렇죠. 난 개돼지도 안 되는 거죠. 분이네요. 너는 개돼지가 아니라 개돼지보다 못한 게 쥐새끼인가? 난 호랑이띠인데. 그러면 저희가 이런 상황을 그냥 나는 개돼지야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말해야 될까요? 나는 개돼지가 아니다라고. 그렇죠. 나는 공룡이야. 그래서 나를 개돼지라고 한그 사람은 분명히 제가 있어요. 교육부에 대고 이야기하고. 또 어차피 공무원으로 복직하면 나는 개돼지가 아닌데 나를 개돼지라고 한저 사람에게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건 온당치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또 교육부에서도 또 다시 이제 어떤 처벌을 할지 다시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끝까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네, 그거는 이 교육부 끼리끼리 해먹는 분들이 서로 체면치레 하느라고 하는 소리인데 그걸 지켜봐요. 지금 우리가 지켜보자고 그랬어요? 끝까지 말을 하자. 끝까지 말을 하고 교육부에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교육부에서 왜 성소할 수 없었는가, 사법부에서 왜그 판단을 했는가 사법부에 대고 분명하게 물어봐야 되죠. 왜이 사람의 판결이 그렇게 났습니까? 그 판결을 낸 판사는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저희 황심소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심소가 여러분에게 삶의 고민과 궁금증에 대한 해결책을 공유하고, 나를 아는 과정을 함께하고, 끝까지 사회와 권력자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황심소 후원 계좌번호는 231-910-016-514-04 하나은행입니다. 팟빵 후원이 아닌 꼭 황심소 후원 계좌를 이용해 주세요. 황심소는 팟빵과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으며 월, 수, 금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황심소의 모든 소식은 팟빵 공지와 광고, 네이버 카페 공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